바로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네, 조인성 씨가 난데없이 얼음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미국에서 시작됐죠. 네, 미국 야구 선수 이름을 딴 류게릭병 치료법 개발과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빌 게이츠부터 미션 임파서블 감독과 함께 얼음물 세례를 받은 톰 크루즈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모금 운동에 나선 것인데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SNS에는 무려 240만 건이 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선행의 아이콘이죠. 션 씨가 4명의 자녀들 도움으로 동참, 규칙에 따라서 션 씨가 주목한 다음 주자는 바로 조인성 씨였습니다. 네, 요즘 조인성 씨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떨어지는 얼음물. 조인성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는데요. 반면 흐뭇한 표정을 감출 수 없는 이광수 씨였습니다. 3명의 분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배우 이광수 씨. 네. 임주환 씨 그리고 야구 선수 조인성 씨에 함께 이 뜻깊은 이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비장해 보이기까지 하는 임주환 씨 이 순식간에 얼음물을 붓습니다. 네, 모자른지 한 통 더 붓네요. 이광수 씨는 런닝맨의 앙숙 김종국 씨의 친절한 도움으로 짜릿하게 얼음물을 만끽했습니다. 동명이인의 야구 선수 조인성 씨도 얼음물 샤워에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유재석 씨네요? 네. 스타들이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색다른 릴레이 도전에 JYJ 김준수, 최민식 씨까지 시원하면서도 힘을 주는 도전 열풍이 기분 좋게 불고 있습니다.